안녕하세요. 안정국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미국에서 회계와 컴퓨터를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자연어 처리라는 것에 대해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제가 오게 되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걸음마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문제 해결을 하면 될 수가 있겠다는 그런 동기를 부여를 찾았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오픈 한글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사전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 사전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집단들이 사전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집단 지성 많이 들어보셨죠? 뭐 위키피디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단 지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단 지성이 잘 됐다는 것은 이게 퀄러티적인 측면이나 퀀터티적인 측면에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야겠죠. 그것이 바로 요소 많은 나보다 똑똑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사전을 만들었냐 하면 흔히들 이 사전을 생각하시면 이런 국어 사전을 생각하시겠죠? 국어 사전, 백과 사전, 그리고 뭐 영어 사전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싱겁다라는 것은 맛이 약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 영어로는 뭐 flat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만든 사전은 바로 요 사전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감성을 나타냅니다. 싱겁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한 예를 들면 싱겁다는 것은 저렇게 되잖아요. 심각하다는 부정어다. 부정어의 확률이 90%다. 부정어의 깊이가 90%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에피소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단어에 투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심각하다라는 단어가 긍정인지 중립인지 부정인지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퍼센트로 해가지고 감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제가 맨 처음 했을 때 제가 가정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지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집단보다 똑똑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싱겁다라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부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럼 왜 집단들이 왜 저런 것을 틀리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뭐 그런 단어들 좀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쵸?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이 사전의 의미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단어들은 다 아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전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봤던 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을 보다 보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집단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동기부여를 굉장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저 국어 사전과 제가 만든 이 감성어 사전의 차이를 우선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국어 사전은 정말로 정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감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국어 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 같은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2015년도에 보니까 표준어로 추가가 된게 13개 단어입니다. 2014년도 13개 단어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무리 온라인 사전이라 해도 국립어원에서 만든 그 표준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적인 사전이 아닌 정적인 사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감성어 사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퍼센트가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감성에 대한 이 정의가 시간을 축으로 해서 언어의 변화에까지도 감지를 하는 실시간적으로 반영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60초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페이스북에서는 1초당 4만 1000건의 포스팅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 아마존은 1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60초 동안. 그리고 트위터는 27만 개앱 트윗이 계속 날리고 있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200만 건의 검색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데이터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 지금의 현존하는 90% 80%의 데이터가 불과 2, 3년 안에 생성된 데이터로 갑니다. 그건 막 데이터가 빅뱅이 됐는데 이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기존에는 what 관점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가. 어떤 데이터라는 무엇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찾는가에 대한 활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로, 이것을 그 사전으로 해서 했는데, 감성 분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핸드폰 샀어요.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친구랑 대화를 하겠죠. 예를 들면 핸드폰이 뭐 제가 좀 직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 문장이 좀 이상하지만 핸드폰이 무게는 가볍고 기능이 좋다. 색상도 밝은데 화질은 나쁘다.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갤럭시도 될수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제품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저런 판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저걸 분석을 하냐면 저것을 토큰화라고 합니다. 토큰화이징이라고 하는데 저것을 단어별로 다 쪼개버립니다. 다 쪼개버리고 저기에서 감성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다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런 좋다, 나쁘다, 밝다, 가볍다라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빈도수가 나오고 이거의 긍정과 부정이라는 그 스코어가 또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을 계산을 해서 또 여기에는 또 감성어가 아닌 비감성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문장에서 썼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어떠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명이 저런 글들을 남겼으면 100만 명의 글들 모든 것을 다 저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저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데 기존에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나 이런 앙케트 같은 걸 해서 이런 고객들의 반응 같은 걸 평가를 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돈도 많이 들죠.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얘기 듣기로는 이런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프로덕트와 회사에 대한 뭐라고 하죠? 평판을 매일매일 평가를 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 회사가 요즘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프로덕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해서 만약에 그날 굉장히 고객들이 삼성에 대해 불만이 많으면 고객센터 직원들의 매뉴얼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사말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까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어 분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좋은데 이게 누구나 쓸수 있는 개방된 감성어 사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어 사전이 없는 문제. 그래서 활용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나 이런 감성 분석에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발전이나 연구가 좀 더디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교차어이기 때문에 표현은 다양하지만, 감성어 처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 드리면, 한국말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표현이 다양하지만, 어미랑 조사가 발달해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우기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기계가 감성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만큼 그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문제의 정의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정의를 바꿨는데 우선 개방을 위한 감성어 사전이 여태까지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야겠죠. 그 생각을 하였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 교차어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거 여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접근 방식을 바꿔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다르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어문학적인 관점에서,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형태소 분석이든 감성 분석이 여러 가지 사용했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아, 깊이 표현이 가능한 감성어 사전을 만들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아, 집단지성을 사용해야 된다. 감성의 판단과 깊이는 집단이 다수결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이라는 게 좋긴 하지만, 부작용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집단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한국에서는 집단지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협력하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캡처라 아시죠?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근데 저게 뭐를 하고 계신지 아시죠? 디지털화 시키는. 그래서, 아, 저런 방식을 써야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투표를 하게 했어요. 10문항을 주고, 단어 10개를 주고 이것에 투표를 하라 하는데, 프로세스에 집어넣었다는 건 뭐냐면, 대학생 소셜 네트워크에서 회원 가입이나 등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글 남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대신 투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원을 가입해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오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답이 있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10문항 중에 두 문제를. 저기 캡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기 두 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단어고, 하나는 컴퓨터가 읽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화를 할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단어를 사람이 틀려버리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막 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컴퓨터도 못 읽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여러 명이 계속해서 몇십 명, 몇백 명이 돼서 이게 통일화가 되면은 그것이 또 디지털화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굉장히 확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단어를 열문항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무성의하게 답을 한 사람은 다 오답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하게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뭐냐면 플랫폼이 필요하다. 요즘 굉장히 플랫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 굉장히 붐이잖아요.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웹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면 뭐 합니까?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웹에서 누구나 접속을 해서 쓸수 있어야 하는 컨셉으로 해서 웹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은 다수결로 애매한 것을 정해줍니다. 아까 말했던 뭐 싱겁다라는 단어, 뭐 긍정과 중립의 중립과 부정의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집단지성을 활용을 해서 폭소노미 기반의 감성어 사전을 만든다였습니다. 폭소노미는 뭐냐면 폭스와 텍서노미의 합성 건데요. 폭스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 텍서노미는 분류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폭스는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을 의미하고요. 사람들. 그리고 텍서노미는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정량화시키는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픈 API 플랫폼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한글 자이너 처리에 정말 실무는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개념과 이론을 좀 스며들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않겠는데 세 가지 스테이지로 해요. 그래가지고 집단지성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가 일어납니다. 그두 번째에서는 국어 사전을 감성어 사전으로 변환하고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판별을 하고 그리고 계산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감성 분석하는데요. 아까 설명해드렸던 집단지성이 이렇게 실로 들어갑니다. 집단지성에는 네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네 가지 방법으로 누가 하는가, 왜 하는가, 인센티브, 어떻게 하는가가 이게 어떻게 감성을 판별하는가, What은 무엇을 만드는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Foxonomy는 사람들, Taxonomy 분류법 저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적인 오픈과 쉐어, 개방과 공유를 하는 것에 대한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 한글날 이것을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가입하시는 분 보면은 굉장히 대학교나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은 제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96개의 기업과 대학기관에서 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입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동기부여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회계랑 컴퓨터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비전공이었죠. 어떻게 보면 한글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하지만 제가 미국에 갔으면서 원래는 제가 미국에 대학교를 딱 갔는데 백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원래 학기 초에 보면은 이렇게 동아리 같은 거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동아리, 일본 학생들 모이는 일본 그런 거. 근데 한국 태극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한국 태극기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는 게 중요한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했죠. 아 그래. 저기 태극기 달면 내가 달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달아야 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서 아 학생회를 만들어야겠구나 해서 학생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시작할 때 저기 태극기 걸었습니다. 한글어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게 미국 자연어처럼이나 영어 같은거나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라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도 합니다. 미래에.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부를 얻어서 저도 이것을 비전공이지만 방법을 다르게 해서 하게 되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전공을 했는데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 보니까 대학생들 보니까 전공도 여러 가지 가지고 부전공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자기가 노력했던 것이 좀 이렇게 분산돼 있어도 마지막에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열심히 하시면 아마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